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생한품 한달락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 있다. 대발기라고 하는 말을 크게 앞장서서 일으키다. 발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앞장서서 선동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장서서 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크게 일으킴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보살이라면은 또 신심 있는 불자라면은 먼저 선두에 나서서 선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대발기인데, 크게 앞장서서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좀 너무 소극적이에요. 불교를 믿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선동적으로, 앞장서서 일으키는 그런 그 마음들이 참 많이 부족해요. 저부터라도 많이 부족한데 이 좋은 일은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그 앞장서 가지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일으킨다. 대발기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또 본인에게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은 크게 앞장서서 일으켜야죠. 그리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 불자들에게 너무 부족해서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보살이 가진 선근을 자라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라. 두 번째는 뭔가 하니, 모든 보살이 가진 선근을 자라게 한다. 증장하게 한다. 장량하게 한다. 그렇죠. 보살들이 어떤 선근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자리이타 자신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고 또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고 향기롭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크게 앞장서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열에게서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탑을 장엄하되 온갖 꽃과 온갖 화만과 온갖 향과 온갖 바르는 향과 온갖 가루 향과 온갖 옷과 온갖 일산과 온갖 단기와 온갖 번기로 공양하며 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열에게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의 생애를 두고 보자면, 참으로, 보살 정신으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불교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번창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열반하신 뒤에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탑을 장엄하고 또 온갖 꽃과 온갖
화환과 온갖 향과 뭐 좋다고 하는 그런 공양거리는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정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한다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앞장서서 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는 일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세상에 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주의 주장도 많고 말세가 돼서 더욱더 그런 뭐 별별 그런 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해도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만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화엄경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것은 참으로 없습니다. 이런 그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이런 그 훌륭한 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정법을 잘 지니고 수호하고 크게 앞장서서 일으켜야 됩니다. 아주 뭐 적극적으로 선양을 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복보다 그 법공양을 올리는 복이 우선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죠. 법공양이 제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는 일, 크게 우리가 앞장서서 일으켜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넷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중생제도입니다. 중생제도 하는 일.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고 성숙시켜서 무상정각을 얻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정각을 이루게 되고 자신도 교화 조복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교화 조복하게 되고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라도 크게 앞장서서 활발하게 일으켜야 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 국토의 위없는 장엄으로서 모든 세계를 장엄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킵니다. 대발기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토를 최상의 장엄거리로서 장엄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불토를 장엄한다. 세상을 장엄한다.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장엄한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장엄한다? 보살로서 보살이 많음으로써 세상에 살기 좋은 곳으로 장엄된 것입니다. 물론 뭐 봄이 와서 저렇게 나무가 빛을 발하고 온갖 꽃과 새순들이 자라서 아름답게 산천을 장엄하는 것 참 아름다운 장엄입니다. 하지만은 그건 뭐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정 노력을 들여서 세상을 장엄한다 하면은 나부터 보살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보살이 되고 그래서 75억 인구가 모두 궁극에는 보살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일이고 정말 75억 인구가 모두 관세음보살과 같고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그
보살로 넘쳐난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까?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한 중생을 위하여 모든 세계에서 낱낱이 모든 세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행하여 한 중생을 위해서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도 또한 그렇게 하여 모두 다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며 내지 한 생각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그렇습니다. 대자대비, 대자비심을 발해가지고 한 중생을 위해서 일체 세계에서 낱낱 미래의 겁이 닿도록 보살행을 행한다. 그건 한 중생을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낱낱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무상보리를 얻도록 한다. 무상보리를 얻도록 하는데 내가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중생들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중생을 교화 조복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피곤해하거나 난 이쯤 하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왜냐 그것은 보살의 의무고 또 보살의 그 사업이고 그게 보살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피곤해하거나 실정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큰 아주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보살은 이렇게 앞장서서 큰 사업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저 모든 열애가 한량 없고 그지 없으시니 내가 마땅히 한 열애에 계신 데서 부사의한 급을 지내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한 열애께서와 같이 모든 열애께서도 또 다 또한 그와 같이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중생께서 앞에서는 이제 하는 일을 말씀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열애께서 공양 공경한 일을 또 이렇게 이제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저 모든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내가 마땅히 한 분 한 분 열애의 사리를 위하여 각각 보배 탑을 만들되 그 양과 높이와 넓기가 말할 수 없는 세계와 같게 하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함도 또한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그 부처님이 남기신 사리를 가지고 사리탑을 만들 때 보탑으로 아예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넓기가 한량 없는 그런 그 세계와 똑같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불상을 또 조성하죠. 우리가 불상을 많이 조성합니다. 불상을 조성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불가사의한 급 동안 온갖 보배 단기와 번기와 일산과 향과 꽃과 의복으로 공양하되 한 순간도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불상을 모시고 또 부처님의 사리탑을 또 조성해서 모시고 거기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보배 단기 번기 일산 꽃 향 뭐 이런 의복 이런 것으로서 공양하되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불상과 불탑에 공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법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며 왜 그렇게 불상과 불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리고
그런 그 불탑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느냐 하는 그 까닭을 여기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까닭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며 정법을 보호하여 가져서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라. 하나님 이것이 여덟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사바세계는 상견중생이라고 이제 그러죠. 모양을 보면은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불탑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불상도 아주 아름답게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이제 잘 모시는 일들이 참 많죠. 절도 잘 짓고요.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뭐 88m 또는 뭐 100m 짜리의 그런 그 불상들을 그렇게 이제 조성을 해서 그렇게 거기다 또 이제 법당을 짓는데 뭐 그 도솔천 내원궁의 그 어떤 그 모습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고 크고 아름답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신심이 나죠. 왜냐? 우리 사바세계 중생은 상견 중생입니다. 형상을 봐야 마음이 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심이 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죠. 여기 보면은 불법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까닭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다. 정법을 보호하여 가져서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러한 성근으로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일체 모든 열의 지위에 들어가서 모든 열애로 더불어 자체 성품이 평등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아홉째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보살이 앞장서서 일으킬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이죠. 정말 선두주자가 돼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일으켜야 할 그런 일입니다. 성근으로서 무상보리를 성취하고 일체 모든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서 일체 열애로 더불어 최성이 평등하다, 최성이 같다 하는 사실, 그러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이유입니다. 그런 큰 일이라면은 그런 큰 불사라면은 정말 앞장서서 활발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는 모든 세계의 말할 수 없는 급에서 정법을 연설하여 불가사의하게 자지한 신통을 나타내 보이되 몸과 말과 뜻과 고달픔과 게으름을 내지 아니하고 정법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정각을 마땅히 이루어서 일체 많고 많은 겁에 정법을 설하고 불가사의한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되 몸과 말과 뜻으로 피곤해하는 생각,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고 정법을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힘으로 유지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소원을 부지런히 행하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김이 부경이 되는 연고며 형상이 없는 법을 통달하는 연고며 진실한 말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법이 모두 정멸함을 증득한 연고며 일체 중생을 다 얻을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또한 모든 업으로 짓는 것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과거, 현재, 미래, 새 세상의 부처님으로 더불어 동일한 자체인 연고며
법계와 허공계 주를 한 연고며 모든 법이 형상 업성을 통달한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으지도 않음을 성취한 연고며 모든 불법을 구족하는 연고로 큰 서원의 힘으로 중생을 조복시키며 큰 불사를 지어서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열제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뭐 많은 그 불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불사라고 하면은 뭐 절 짓고 불상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불사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 또한 좋은 불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불사는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일에 말하자면 귀결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저 중생을 우선으로 하고 중생을 화두로 삼아서 그런 훌륭한 불사를 일으키는데 앞장서서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으키다. 대발기 크게 앞장서서 일으키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서야 돼요. 너도 나도 앞장서면 더욱 좋고요. 그렇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사라 열 가지 크게 앞장서서 일으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열의 위 없는 큰 지혜를 구족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달로 공부하겠습니다. 1년 번호는 74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가장 지극한 큰 일이 있다. 구경. 구경이라고 할 말을 가장 지극한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의 열 가지 가장 지극한 큰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모든 열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는 가장 지극한 큰 일과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능히 구호하는 가장 지극한 큰 일과 모든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가장 지극한 큰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살로서 불자로서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극한 큰 일 뭐라고요?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 그리고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능히 다 구호하는 일 또 모든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그런 일 그것이 이제 가장 지극한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성근을 쌓아 모으는 가장 지극한 큰 일과 그렇습니다. 선행하는 일 착한 일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랬지 않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성은을 쌓아 모으는 가장 지극한 큰 일. 또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가장 지극한 큰 일.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사유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모든 서원을 만족하는 가장 지극한 큰일. 서원을 만족해야 됩니다. 서원이 있어야 되고요. 큰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 서원은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교화 조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서원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서 그런 서원을 만족하는 가장 지극한 큰일.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가장 지극한 큰일. 보살행을 성취하는 것 역시 큰일입니다. 가장 지극한 큰일입니다. 구경의 일입니다. 구경대사입니다. 구경대사. 또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가장 지극한 큰일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가장 지극한 큰일.
가장 지극한 큰 일이라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만사 제쳐놓고 해야 되겠죠. 선지식이 누구라고요? 화엄경 공부하는 일입니다. 화엄경이 최상의 선지식입니다. 그런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가장 지극한 일, 만사 제쳐놓고 먼저 해야 할 일. 뭐 밥을 굶더라도 이 일부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일이 가장 지극한 큰 일입니다. 구경대사입니다. 일체 세계의 모든 열애가 계시는 데 나아가는 가장 지극한 큰 일. 그렇죠. 열애가 계시는 데 나아가서 열애를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일. 그것이 뭐 만사 제쳐놓고 해야 할 가장 지극한 큰 일이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지니는 가장 지극한 큰 일.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지니는 가장 지극한 큰 일. 구경대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의 큰 지혜인 가장 지극한 큰 일을 얻으리라. 이렇습니다. 구경대사. 우리가 정말 만사 제쳐놓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하는 일이 여기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그 목적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열 가지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열거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성불하십시오.